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보다는 큰 맥락을 보고 그 결과, 결말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과 좀 대비해서 살펴보는데, 제가 성경과 대비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통해서 뭔가 사고하는 생각하고 여러 사회 현상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피는 훈련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뭐 정확하게 이렇다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무슨 예언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유추해보고 뭐 예를 적용해보고 하는 그런 훈련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저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법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법을 제정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다니엘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총리 두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이 어떤 법을 제정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한번 읽어드리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 총리들이 전체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 법관 뭐 이렇게 다 의논해서 했다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명분을 세우는 거죠. 다리오 왕의 왕권을 절대적으로 높여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왕의 절대적 권한을 높입시다. 뭐 이렇게 아첨을 하는데 어떤 왕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다리오도 예외 없이 좋다고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스템이고 기계적인 그런 그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국민 건강 증진법,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법률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목적하는 바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자 하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악에 대해서, 뭐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고, 그 목적하는 것이 법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뚜렷하게 결과를 내게 돼 있다는 거죠. 일종의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하게 돼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적인 어떤 결과를 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악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모의를, 모의, 모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한 그 양심적으로, 보편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나간다면은 그 법은 계속해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 목적이 엉뚱하게 나타난다, 계속해서 잘못된 부작용을 내게 돼 있는 거죠. 잘못된 법이라면은 끊임없이 같은 부작용을 계속 반복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당하다가 당하다가 결국은 이건 아니다 하고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결과를 당하게 됐죠.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럴 줄 알고 또그 법을 그렇게 정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의해서 다니엘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법이 정해진 다음에는 왕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법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집행이 됐죠. 이거였어. 누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두 총리에게 속아서 여러 그런 법에 동의했던 다른 뭐 지사들, 총독, 법관, 관원 이런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무엇보다 다리오 왕이 이것 봐라. 이게 뭐 부글부글 끓는 거죠. 잠이 안 오는 거죠. 자기도 그 법을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동안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밤새 이제 다리오의 마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 것입니다. 자, 어떤 법이든지 결과를 정확하게 우리가 내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정말 기계적이라는 딱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나 명확하게 어린아이조차도 아, 이게 그 목적이야 하는 것은 다 알게 되는 거죠. 앞에 무슨 명분을 세웠다. 자, 검수완박법을 보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네. 그게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명분은 검찰개혁이죠. 이걸 통해서 뭐 굉장히 검찰이 잘못한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권을 박탈해야 돼. 그게 명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뭐 여러 부작용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만약에 그 법이 이제 시행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뒷감당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이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법 이게 다 권세지 않습니까?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것이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법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아주 큰 손해를 끼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맡겨주신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를 스스로가 당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죠. 법이니까. 예.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법으로 이걸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물론 다니엘이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 다니엘을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지만 그 법을 제정했던 자들이 당하게 되는 결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죠. 그들이 당했던 결과는 자기들이 법을 잘못 제정했기 때문에 당하는 결과입니다. 자기들이 목적했던 목적이 이루어진 듯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임하게 되는 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다리오 왕이 밤새 부글부글 끓였던 그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자고래, 자녀들까지도 다 들어가서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부서져 버리는, 찢겨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검수완박법이 맞이하게 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제정한 법이 나중에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다.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다. 법을 깨뜨리는 자는 법에 의해서 당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규칙을 깨는 자, 법칙을 깨는 자는 그 법칙에 의해서 당하게 된다. 깨뜨려지게 된다. 부서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는 법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죠. 만약에 정말 검수완박법이 너무 좋은 법이라서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정말 이게 개혁이 돼서 이 나라의 법이, 법체계가 잘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됐을 때 그 결과는 메커니즘, 기계적인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그 법에 의해서 법을 제정한 자들이 깨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그 권세, 맡겨주신 그 책임, 이것을 묻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염려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시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물론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고 또 성경적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